소니 알파7R은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. 이전에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넥스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출시되었는데, 이제 7과 7R을 기점으로 이제 넥스라는 이름이 아닌 다시 알파의 이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. 7R은 전자식 뷰파인더와 이 틸트 LCD를 가진 것이 특징이고, 상부에 전면 다이얼, 후면 다이얼, 모드 다이얼, 노출 보정 다이얼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후면부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어서 총 5개의 다이얼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. 이 알파 7R은 총 3개의 사용자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. C1, C2, C3. 이 사용자 버튼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인 조작을 할수 있는데, 이 메뉴 화면에 들어가 보면 버튼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할당을 사용할 수 있고, 조작 휠이나 AL 버튼, AFMF 버튼 등도 다른 모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능 메뉴 설정입니다. 이 기능 메뉴 상단과 하단에 보면은 총 12개의 메뉴를 지정할 수 있는데, 이 펑션을 누르면 그 12개의 메뉴가 활성화돼서 사용자가 이 상태에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빠르게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촬영에 대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그립부는 살짝 돌출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평자가 아니라 이렇게 굴곡진 그립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카메라를 쥐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. 이 동영상 버튼은 우측으로 빠져 있고, 카메라의 주요 조작은 이 오른손 하나로 웬만한 것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